진단서 및 재증명 발급 안내. 진단서 등 재증명 서류는 퇴원 당일에 임박해서 요청하시면 발급 지연으로 인한 퇴원 수속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퇴원 하루 전까지 주치의 또는 담당 간호사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청구와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는 사전에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입퇴원 확인서에는 병명 및 병명 코드가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입퇴원 확인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실 때에는 진단서도 함께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퇴원 후 진단서 및 소견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래진료 예약 후 의사 상담을 통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외래진료에 따른 진찰료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각종 증명서나 의무기록 사본, 영상물 사본 등을 발급받을 때에는 소정의 수수료가 책정되어 있으며 신청인이 구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자 본인이 신청할 경우 만 17세 이상의 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의 환자는 학생증이 필요하며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환자의 직계가족이 신청할 경우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직계가족 관계 확인 서류, 신청인의 신분증과 환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자필 서명한 위임장, 신청인의 신분증과 환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의무기록에 대한 열람과 사본 발급은 의료법에 의해 환자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불명인 경우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친족이 환자를 대신할 수 있으나 환자의 상태와 환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